아침 이렇게 4시 이렇게 4시에 일어났습니다. 4시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문답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질문을 받았었죠. 제가 아침 3시에 일어나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 댓글들을 이제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답변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분들은 몇 시에 주무시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난 후 오전이나 오후에 눈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저녁 약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 몇 시까지 오시는지? 시간이 아까운 저녁 모임이나 쓸데없는 험담만 하는 모임에서 일찍 나오는 효과적인 방법도 아시면 가르침을, 이라는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드릴게요. 몇 시에 주무시나요?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저는 일단 10시에 잡니다. 10시. 아무리 늦어도 11시에 잡니다. 10시에 자려고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이제 11시에, 아무리 늦어도 11시에 잔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11시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저도 3시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뭐 4시에 일어난다든지 이제 이렇게 조금 좀 기상시간이 늦춰져야지 저도 이제 다음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몸소 이제 체험을 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시에 잔다, 오후 10시에 잔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난 후 오전이나 오후에 눈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근데 저는 눈이 아픈 건 없습니다. 저는 뭐 책도 많이 보는 편인데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다른 뭐 컴퓨터 활동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그렇게 눈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눈이 아픈 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녁 약속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 몇 시까지 오시는지? 저녁 약속이 있으면은 저녁 약속을 가죠. 가는데 이제 가급적 9시에는 이제 집에 오려고 노력하죠. 집에 9시에 와야지 이제 10시에 잘 수 있으니까 보통 그렇게 하고요. 10시에 자는 게 항상 이제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 약속이 있어도 뭐 6시나 7시에 저녁을 막 먹고 하다 보면 9시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좀 뜨겁게 달리는 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가다 넘치는 경우도 있죠. 넘치는 경우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밖에 없는 거죠. 뭐 시간이 아까운 저녁 모임이나 쓸데없는 험담만 하는 모임에서 일찍 나오는 효과적인 방법도 아시면 가르침을. 저는 그냥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지금 집에 가야지 내일도 3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저는 모임에서 빠져나오는 편입니다. 뭐 보통 이제 저녁 모임 가면은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보통 이제 술 먹고 하면은 이제 쓸데없는 얘기로 많이 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딱 참여를 해도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말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다고 하면은 보통 다 이제 이해를 해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려봤고요. 또 다른 분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전 5시나 늦어도 5시 30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여기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되겠죠. 5시나 늦어도 5시 반에 일어나고 있는데 늘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다.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3시 일어나는 거예요. 5시나 5시 반, 뭐 6시. 그래서 뭐 미라클 본인이다, 아침형 인간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일어나 봤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요. 진짜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할 게 없습니다. 뭘 제대로 하려면은 뭐가 안 돼요. 그 시간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4시로 땡긴 거고, 지금 이제 3시까지 땡기게 된 거예요.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거의 뭐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세세하게 이제 다 하루의 일과를 짜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뭐 성격이 세심하지도 않고 디테일하게 짜는 것보다는 꼭 해야 될 것을 한 3, 4가지 정해놓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걸, 이걸, 이걸 꼭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것들을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일단 마치는 것을 가장 그 목표로 삼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부수적인 걸뭐 그날 꼭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뭐 사이사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 끝나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뭐 오늘은 이거,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먼저 다 끝내놓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컨디션이 좋거나 뭔가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있으면 그거 나머지들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은 좀 쉬거나 아니면 다음날에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시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딱딱 일을 마치는 방법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밤에 몇 시에 주무실까요? 새벽 3시에 기상하시면 낮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다시 침대에 가고 싶은 유혹은 어떻게 떨치세요? 기상하신 후 어떻게 새벽 시간을 활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밤 10시에 일단 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밤 10시에 자고 있고요. 새벽 3시에 기상하면 낮에 피곤하지 않냐? 피곤했어요. 예, 피곤할 때도 있죠, 물론. 피곤할 때 있는데, 이거는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피곤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새벽 뭐 7시에도 일어나고, 뭐 아침 8시에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근데 그때도 낮에는 늘 피곤하더라고요. 점심 먹으면 늘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3시에 일어났다고 뭐, 낮에 피곤하고, 뭐 내가 아침 뭐 7시, 8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낮에 안 피곤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낮에 뭐 보통 거의 잠을 안 자거든요? 근데 왜 잠을 안 자냐면은, 제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운동을 한달 정도 하니까, 체력이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낮잠 자는 게 완전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밥 먹고 좀뭐 30분 정도 잔다든지, 피곤하면 30분 정도 책상에 엎드려 잔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완전 사라졌습니다. 다시 침대에 가고 싶은 유혹은 어떻게 떨치세요? 다시 침대에 가고 싶은 유혹은, 일단 알람을 제가 두번 정도 맞춰놓습니다. 한 5분 전에 맞춰놓고, 또 이제 3시에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의 알람을 해서, 한번딱 처음 울렸을 때, 아, 이제 5분 후에 일어나야 되구나 하고서, 최대한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다가, 한번더 이제 울리면은, 일단 무조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비몽사몽하죠. 비몽사몽해요, 당연히. 비몽사몽한데 그냥 어쨌든 간 일어난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책상에 앉아서 좀 비몽사몽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동네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세수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다시 침대에 누우려고는 안 해요. 다시 침대에 누우는 순간 다시 일어나면 4시, 5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 침대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딱 일어나자마자 그 10분 정도만 버티면은 이 침대에 가고 싶은 유혹이 사라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어나는 건다 싫어요. 이게 뭐 3시에 일어나서 싫은 게 아니라 7시에 일어나시는 분들도 그 잠자리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3시라서 더 힘들고 7시라서 더 쉽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이제 자고 일어나면 더 자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대와 상관없이 유혹은 항상 늘 있기 마련인데 한 10분 정도만 그냥 침대에서 벗어났다가 있으면은 그 침대에 다시 가고 싶은 욕이 확 줄어듭니다. 네. 그 새벽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다. 저는 일단은 3시에 일어나서요.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듭니다. 음악도 좀 듣고요. 그러니까 졸릴 때 같은 비몽사몽할 때 음악을 들어요. 음악도 듣고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 유튜브 콘텐츠라는 건 이제 성장일기라는 채널 을 제가 이제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너와 나의 투자 공부라고 해서 제가 이제 주식, 부동산, 경제 공부에 대한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두 개의 채널에 영상을 날마다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시간 정도가 보통 걸려요. 그 사이사이에 뭐 음악도 듣고 어제 무슨 일 있었나 뉴스 검색도 하고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6시가 되면은 이제 운동을 갑니다. 운동은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4km를 걷고요. 6km를 뜁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 105개를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150개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시간이. 보통 1시간 반 걸려요.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하면은 뭐 7시 반, 8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아침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 좀 자유롭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배고프면 그때 아침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아침은 먹지 않고요. 뭐 배고픈 우유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몬드 뭐 이런 걸 먹습니다. 네, 배고프면은 네, 당연히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배고프면은 일이 잘 안 됩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우유라든지 뭐 야쿠르트, 뭐 견과류 이런 거를 먹습니다. 식곤증, 충곤증, 낮잠 유혹이 없으신가요? 있었다면 이기는 팁.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도 이제 낮잠을 자는 편이었어요.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운동이 거의 한 달 반 정도 됐거든요. 한지 운동하니까 낮잠 자는 게 사라졌어요. 참 정말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체력이 붙으니까 이게 정말 낮잠 자는 게 잘 생각이 잘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낮잠에 유혹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본인이 약간 이거는 약간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몸이 무리를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좀 보강하시면은 이 낮잠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되실 거예요. 저는 제가 체험을 했어요. 제가 보통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뭐 낮에 한 30분 정도는 이제 잤어요. 이게. 그래서 낮잠을 자야지 더 효율도 높아지고 뭔가 더 시간도 더 집중적으로 쓸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낮잠을 자긴 했는데 운동하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낮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체력도 정말 잘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참 네, 큰 변화긴 했습니다. 제가 운동하고 나서. 운동을 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지탱하고 내가 하루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네, 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몇 시에 취침이신지요? 네, 제가 오후 10시에 잔다고, 밤 10시에 잔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몇 시간을 주무신지 궁금해요. 10시부터 자면은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5시간 정도 잡니다. 근데 보통 10시에 자면은 보통 뭐 10시에 딱 자진 않죠? 10시 반? 늦으면 11시 이때 자기 때문에 뭐 한 5시간, 4시간 이 사이 정도 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바로 하시는 일은? 일어나서 바로 하는 일은 씻는 거죠. 네, 세수도 하고요. 뭐 이제 뭐 머리도 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촬영을 할 준비를 하죠. 저는 이제 새벽 시간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머리도 잘 만져야 되고 깨끗이 잘 씻어야 됩니다. 네.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 때는 근데 가급적으로 일단 침대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뭐 전날에 너무 늦게 자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이러면은 뭐 좀 더 잘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전 7시에 일어나는 삶을 해봅시다. 근데 오전 7시에 일어나기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오전 7시에 딱딱 일어나지 않아요. 뭐 어떨 때는 7시 10분 일어나기도 하고 7시 반 일어나기도 하고 좀 더 피곤하면 8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3시에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3시에 일어나기로 했지만 내가 뭐 특별한 뭐 전날에 사정이 있어서 뭐 몸이 피곤하다 이러면 뭐 3시 10분에 일어날 수도 있고 3시 20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컨디션이 좋으면은 뭐 2시 40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3시라서 뭐 딱히 일어나기 힘들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전 7시에도 일어나기 힘들어요. 오전 6시에 일하시는데 일어나기 힘들고 3시도 다 똑같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뭐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 때는 너무 뭐 몸이 안 좋다 이러면은 뭐 더 잘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조금 유혹이 있는 편이다 하면은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시고 뭔가 세수를 한다든지 다른 행위를 하면은 뭐 우유를 마신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내가 침대에 가고 싶은 뭔가 더 자고 싶은 욕구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4시나 5시가 아니라 특별히 3시인 이유. 저도 이제 뭐 6시 반 일어났다가 6시 일어났다가 뭐 5시 일어났다가 뭐 4시 반, 4시, 3시까지 이제 땡긴 건데 보통 이제 5시나 6시 많이 일어나시죠? 4시, 5시, 5시나 6시 일어나면은 솔직히 뭐 아침에 인간이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5시, 6시 일어나서 말씀드렸지만 뭐 약간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하고 뭐 씻고 뭐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침에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진짜 뭐 책 몇 페이지 읽는 정도? 뭐 신문 읽는 정도? 이것만 하다 보면은
뭐 그냥 금방 아침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뭔가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시로 땡기고 3시로 땡긴 건데, 4시에 일어나면은 이제 아침 시간을 활용할 만한 충분히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4시에 일어나서 뭐 씻고 좀 비몽사몽 한다고 치고 5시부터 한다 해도 2시간을 뭔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7시까지. 7시에 뭐 이런 7시부터는 뭐 출근을 준비하다든지 뭐 오늘 하루 할걸 준비하면은 충분히 이거는 이제 하루 2시간씩 뭔가 투자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전 축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 뭐 6시. 6시도 뭐 사실은 되게 진짜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죠. 아, 나 6시 일어난다. 부지런하다 이럴 수 있는데, 뭐 객관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엔 시간이 좀 짧지 않은가라는 생각합니다. 4시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저는 진짜 뭔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뭔가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기상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거기다 또 3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침 시간 남아 돌아요, 진짜. 저는 3시 일어나서 딱 느낀 게 그거였어요. 4시 일어날 때, 3시 일어날 때 다른 점이 뭐였냐면은, 4시는 뭔가 되게 빡빡하게 아침 시간을 쓰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 하기에 딱 맞는 시간이었다면은, 3시 일어나니까 여유가 확실히 생겨요. 조금 인터넷 서핑도 좀 하고, 내가 뭔가 조금, 음악을 좀 듣는다든지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부리고도 내가 아침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을 다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3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시에 일어난 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제가 3시에 일어나는데 요즘에 또몇번 2시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잠이 또 깨가지고. 2시는 제가 지속 가능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2시에 일어날까 했는데, 2시에 일어나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매일 할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3시는 지금은 전혀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3시 일어난 거는 이제 완전히 거의 습관이 됐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잡혔고, 이 3시부터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이래서, 저는 3시가 정말 내가 아침 시간을 뭔가 활용해서 내 삶에 뭔가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라고 하면은 3시, 저는 3시 추천드립니다. 늦어도 4시. 5시부터는 조금 네, 좀 시간이 좀 빠듯하지 않나 싶어요. 일찍 일어나다 보니 오후에 일할 때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걸 이제 뭐 저는 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 뭐 작가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얼마 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낮에 졸리면 좀 자주 되는 그렇거든요. 낮잠 좀 자주 되고.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낮잠 자는 시간이 사라지고 오후에도 별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났던 힘드신 분들은 이게 좀 체력적으로 본인이 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운동을 조금 하시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분이 질문 주셨네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 네, 오후 10시. 네. 일어날 때 피곤하지는 않으신지. 네, 뭐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 피곤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할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지. 네, 계획이 짜여져 있고. 저는 이제 그 시간대에는 항상 유튜브 컨텐츠를 만든다. 유튜브를 한다. 라는 걸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굉장히 남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뭐 녹음을 하기도 좋고 뭐 영상 촬영하기도 굉장히 좋고 해서 그 시간에 항상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낮잠을 자는지, 낮잠은 이제 졸릴 때 자자입니다. 뭐 일부러 시간 맞춰서 이때 꼭 낮잠을 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졸리면 자자인데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낮잠도 잘안 자게 됐다. 과거에 낮잠 잤을 때는 보통 20분, 30분 정도 잤습니다. 네. 약속 등의 일로 늦게 자서 3시 기상을 놓친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놓친 적 있고요. 뭐 놓치는 것도 당연한 라이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3시라 놓친 게 아니라 뭐 전날에 뭔가 무리했으면 7시 일어난 사람도 8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8시 일어난 사람 9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내가 3시에 기상을 하기로 했는데 뭐 하루 이틀 뭐 3시에 못 일어났다고 해서 아, 나 이거 아침형 인간이 못했네 라고 절대적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오늘 좀 어제 무리해서 늦게 잤네? 늦게 일어났네? 하시고, 다시 또 내일부터 3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절대적으로 누가 법칙을 다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3시 일어나는 거 누가 시켜서 제가 3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 삶에 뭔가 변화를 만들고, 제 삶에 뭔가 유의미한 시간을 같이 갖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날에 늦게 자서 좀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럼 내가 뭐 늦게 일어났으면은 나 오늘 내가 지난번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일어났네 반성하고 다시 또 내일부터 3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 압박감, 관념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 꼭 3시에 일어났다고 늦은 게 아니라, 아침 8시에 일어나신 분들도 칼같이 8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분들도 8시 반 일어날 때 있고, 9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그 시간 정해놓고, 너무 압박받으시면은 본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기상 시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딱 맞춰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는 3시냐 8시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네, 8시 일어나신 분도 전날 늦게 자고 하면 9시 10시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이제 꾸준히 땡겼어요. 처음에 6시, 그다음 5시 반, 5시, 그다음 4시, 뭐 3시 반, 3시 이런 식으로 꾸준히 땡기면서 지금 뭐 1년 넘게 지속이 되었는데, 보통 뭐한달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몸에 익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달 정도. 그다음에 3시 일어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셨나요? 3시에 일어나 가장 힘든 거는 4시 일어나다가 3시로 일어나기로 딱 결심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한 일주일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그 기상 시간 땡기는 그 과도기에 있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몸이 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결심하는 그 순간, 네, 그걸 한 일주일 정도 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 하시고 그 전까지 무엇을 하시나요? 아침 식사는 제가 8시, 7시 반에 8시 사이에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요. 네, 운동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 3시에 기상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3시에 기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는 일단은 좀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예, 뭐 이게 뭐 이건 뭐 성공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뭐 약간 뭐 특별한 뭐 성과물 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고, 여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어쨌거나 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 다른 결과물을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 다른 뭐 과정, 남들과 다른 일을 해야지만 그게 더 좋은 거든 혹은 나쁜 거든 간에 남들과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침 시간, 아침 기상을 일찍 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아침 늦게 일어나는 거, 뭐 8시, 7시, 6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제가 제 스스로 너무 불행했어요. 그렇게 내가 게으르게 좀 산다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삶은 한 번뿐이고 되게 소중한 시간인데, 내 이렇게 좀 늦잠을 자고 게으르게 살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 제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면은 그냥 현재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진짜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제 자신을 제가 스스로 용납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이렇게 살면은 너 잘못 사는 거야. 약간 너 인생 뭐 망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약간 조금 위기의식? 약간 불행하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게 된것 같아요. 네. 저는 새벽 3시에 자요.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비결을 알고 싶어요. 네,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저도 못해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싶으신 분은 일찍 주무시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일찍 자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일찍 잘 것인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찍 자는 걸 일단 먼저 정하십시오. 내가 오후 9시에 자겠다. 오후 10시에 자겠다. 이런 식으로 일찍 자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으시면은 일찍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집에 가족들이 깨진 않나요? 네, 깨진 않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뭐 자녀를 키우신 분이나 혹은 뭐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친구가 내가 새벽 3시에 깨운다고 일어나나요? 잘 일어나지 않죠. 내가 깨워도 그 친구는 다시 또 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3시에 일어나서 뭐 씻고 약간 소리 난다고 해서 그 자던 사람들이 막 깨서 막그 사람들도 아침형 인간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가족들은 뭐 3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만 3시에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이 깨지 않는다. 깨더라도 또다시 주무신다라는 거를 아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기상 시간 새벽 4시는 많이 봤지만 3시 기상은 정말 이례적이네요. 낮에는 안 피곤하세요? 총 취침 시간은 몇 시간인지 궁금해요. 저는 아이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새벽 두세 시에 깨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날 하루는 멍 하루를 버리게 되어요. 컨디션이 괜찮은지 궁금해요. 낮에는 이제 운동해서 피곤하지 않고요. 취침 시간은 5시간 정도 됩니다. 아이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새벽 두세 시에 두세 번씩 깨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너무너무 피곤하더군요. 이거는 아마 취침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취침 시간을 확보하셔야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네, 컨디션은 네, 아주 좋습니다. 뭐 가끔 안 좋을 때도 있죠. 피곤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 3시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뭐 7시 일어난 친구들도 컨디션 좋은 날 있고 안 좋은 날 있잖아요. 그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3시라고 뭐 특별히 더 힘들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나요? 하루의 수면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되나요?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고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나요?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이루셨나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 3시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으시겠지만 그 전에 일어나기 싫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일어났나요? 네, 몇 시에 자는지는 오후 10시라고 말씀드렸고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고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나요?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고 뭐 자신감이 붙죠. 나는 뭔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뭔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어라는 자기 확신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진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고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는 추진력도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이렇게 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이루셨나요? 하고 싶은 것들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고요.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인생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조금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고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 3시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으시겠지만 그전에는 일어나기 싫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일어났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3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날 하루는 굉장히 일어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고 불행해지면서 그 하루를 망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3시에 일어나는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서 기분을 망친 상태로 뭔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피곤하지만 아침 3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삶을 선택한 거고 그래서 3시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게 좀 빠르게 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자면 11시 정도 되고 아침에 5시 기상하고 있어요. 6시간 정도를 자는데도 낮에 독서를 하면 졸아요. 일 다니면서 생산적인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침에 2시간 정도, 출퇴근 시간 2시간 정도, 총 4시간 정도 저를 위해 쓰고 있는데 피곤의 연속이네요. 책에 보니까 수면 방법부터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 찾으려 하는데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의지가 부족한 건지 조언 부탁드려요. 일단은 11시 정도에서 5시에 일어나고 6시간 자고 계시네요. 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낮에 독서를 하면 존다. 이거는 약간 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낮에 졸리면 자도 돼요. 네, 낮에 졸리면 자도 되고 너무 자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낮에 의무적으로 낮잠을 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약간 낮잠을 자는 게 너무 싫다 이러시면은 운동을 좀 하면서 체력을 기르시면은 자연스럽게 컨디션 올라오고 아마 낮에 졸리는 게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일 다니면서 생산적인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아침에 2시간, 출퇴근 시간 2시간 정도 총 4시간을 저를 위해 쓰고 있는데 피곤의 연속입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면 원래 힘듭니다. 네, 그거는 원래 힘드니까 이 질문을 주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죠. 책에 보니까 수면 방법부터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 찾으려 하는데 직장인이다 보니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의지가 부족한 건지 자신만의 수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인데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저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좀 안 맞는데 그걸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잘 맞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한번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의지도 필요해요. 이거 단순히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의지와 노력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시간대에는 내가 뭘 하겠다는 걸 명확히 정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질문 주신 분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아침 하루 4시간 정도를 나를 위해 쓰고 있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인데,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분인데, 지금 약간 좀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낮에 좀 주무시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약간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본인이 약간 내가 지금 회사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부터가 아침에 인간의 시작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문제를 갖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불행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수면 시간 땡기기로 했고 이제 3시까지 땡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만 더 자신의 수면 패턴을 찾고 뭔가 조금만 더 노력, 본인의 각오만 조금 더 다지시면은 아마 본인이 원하는 데 시간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침 3시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이 있었지만 제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복적인 답변도 제가 다 빠지지 않고 답변을 드렸고요. 3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수면 시간을 앞으로 땡기는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3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뭐 3시 반, 4시 일어나서 좀 늦게 일어났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문제의식 가지시면은 지쳐서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날은 또 3시 일어나고, 가급적 난 3시 일어나려고 노력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아침형 인간에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방법은 제가 아침 4시에 일어나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거기서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3시든 4시든 5시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방법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지금 420일 차인가요? 뭐 아무튼 그 정도 됐어요.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난지. 저는 이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고요. 근데 뭐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무조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부엉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저녁에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의 내 생활 패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일정 같은 것들이 내게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불행하고 뭔가 불만족스럽다고 하면은 이 불만족과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 변화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 삶의 행복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아침에 늦게 일어날 때도 저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불행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 불행에서부터 이제 내 삶을 좀 더 소중히 하자, 내 삶을 좀 더 아껴보자 라는 생각이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고, 실제로 저는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저 같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 있죠. 그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생활이 지금 만족스럽냐 행복하냐 이걸 따져보자.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면 아침에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삶이란 거는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근데 만약에 아 내 삶이 좀 불만족스러워, 내 삶이 불행해 라고 한다면은 이런 수면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행복을 좀 더 찾아보자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정도 의미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지난해 제가 받은 새벽 3시에 아침 3시에 일어나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종종 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제가 뭐 삶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컨텐츠도 앞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의 길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늘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